절대평가 도입으로 관심을 모은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고 평이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82%였던 수능 원점수 90점 이상이 모의평가에서 10%를 넘지 않을 전망이어서 등급 경계에 있는 수험생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수능과 출제 경향이 유사하게 출제되었으며 그리고 EBS 연계율도 70%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서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는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화법과 작문 지문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이 출제돼 중화위권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는 평가입니다. 수학은 간화형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은 두세 개 문항을 빼면 전체적으로 쉬웠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부 성적에 비해 이번 시험 결과가 크게 떨어지면 수시에 적극 지원하고 그 반대면 수시와 정시를 동시 대비할 것을 조언합니다. 자신이 취약한 단원과 과목을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보완하면 실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 5만 1,500여 명이 응시했는데 채점 결과는 오는 20일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TV 정소옥입니다.